6월 15일입니다. 지금 말이죠.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중에 말이죠.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 행동에 돌입해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혼자 단독 국회하겠다는 거죠. 나 혼자, 나 홀로, 이제는 반드시 압도적 힘을 실어준 국민 뜻에 따라서 이제는 원구성을 한다. 너희들 안 들어와도 돼. 이거는 옛날 독재 시절에는 하던 국회 단독 개원 그겁니다. 그걸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상임위원장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독식하겠다 이겁니다. 한번 차라리 한번 독식 할 대로 해보세요. 국민들이 좀 구경거리나 좀 삼게. 그리고 혼자서 노는 국회가 저런 거구나. 한번 다시 느끼게끔 한번 해주세요.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싸우는 것은 오로지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입니다. 아니, 법사위원장 자리가 누구 건줄 아십니까? 야당 몫입니다, 원래. 야당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먹으려고. 누가요? 김태년이가요. 김태년이가 누굽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통합당은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14년이 아니라 16년 전에 17대 국회 이후에 관행적으로 이건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국회가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내용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 해가지고 여야가 합쳐가지고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아 야당이 그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절대 그런 자리를 이제는 민주당이 야당한테 절대 내줄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루이 16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짐이 곧 국가다. 지금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짐이 우리가 176석 했으니까 우리가 국가야. 내 마음대로야. 하는 일은 아주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반민주주의의 모순에 빠져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딱 얽혀 있습니다. 그것도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줘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할 건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이럴 때는요, 생명을 걸어놓고 나가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할수 없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질질 끌려다니고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는 X신 소리 들으면서 난리 좀날 겁니다. 미통당은 정말 미래의 어느 날에로 쑥 보이지 않는 대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기어코 가져야 되고 기어코 가지 못한다면 다 배지를 받나 봐십시오. 그러면은 민주당 혼자 제주 못 넘어요. 왜? 제주 넘고 한번 해보라 이거야. 끝까지 나가지 말아보라 이거야. 지금 보세요. 민주당 대선이 언제입니까?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 주자들이 3개월 내로 지금 이제 군웅할 거 합니다. 치고받고 난리들 칠 겁니다. 3개월 지나면. 이건 막 그냥 난리 이제 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국민들은 모든 것을 보면서 그 파노라마 영화를 보면서 민주당을 꾸짖을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화를 낼 겁니다. 분노를 할 겁니다. 저게 민주정당이야? 라고 말이죠. 혼자 만약에 독식을 해서 혼자서 나가게 되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질 못할 거니까 끝까지 보태십시오. 민주당은 지금 절대로 내줄 수 없다. 법사위원장 하고 있지만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중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야당이 만약에 이것까지 양보하게 되면은 176석의 거대 야당이 법안 처리하는데 아무런 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들이 배출액에 올리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법사위만은 내줄 수 없다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숫자로도 그들은 다할수 있는데도 법사위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탐욕이 얼마나 하늘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갖다 법안 자꾸 심사권을 갖는 법제위하고 검찰 법원을 가난한 사법위로 나눠서 맞자고 해도 여당은 거부합니다. 모든 권한 다 가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오히려 법사위만 포기하면은 다른 날짜 상임위를 주겠다는 역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법사위에 매달리고 있는 그 민주당, 그 집착, 그게 정상입니까? 집착을 너무 집착하면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남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집착을 하고 연애할 때, 너무 집착하면은 그 조금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속한 법안 처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울산 경찰서장 등의 무더기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청와대 조직 8곳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나온답니다.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구 지시로 선거 공작이 이루어졌는지 밝혀지게 됩니다. 검찰과 법원을 관할하는 상임위가 바로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리해서 독점하겠다. 이겁니다, 바로. 다른 뜻이 아닙니다. 언론은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면 선거 공작 피해자인 전직 울산시장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건을 잘 아는 당사자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이후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당은 그 싹을 미리 잘라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하고 언론은 지적합니다. 신문 사설자들은 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사설자는 법사위원장 무조건 갖겠다는 여당, 뭐가 무서워 그토록 집착하나란 제하에 오늘 신랄한 비판의 글을 썼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국민들이 읽어볼 때 요즘은요, 신문 이렇게 보면요. 한 서너 가지 신문, 조중동 문화일보. 아, 문화일보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주, 사설들이 말이죠. 명쾌한데, 이 조선일보 사설은 그 정말 아주 훌륭한 사설들이 많습니다. 이 사설 내용들을 보면 다 꼬집어냅니다. 쪽지게처럼. 그리고 그건 전부 다 진실에 입각되어 있습니다. 지주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선일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면은 선거 공작 피해자인 전직 울산시장인 김기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미리 만약에 법사위원장 맡으면 검찰 법원을 갖다가 이렇게 파트로 맡고 있기 때문에 여당 그 싹쓸 미리 잘라내서 자기들이 갖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저 재판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풀려나는 거 봤죠? 돈을 그렇게 먹고도 풀려나는 거 봤죠? 예. 징역 1년 6개월인가 그것도 징역형도 상당히 가장 낮은 형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다 집행유예를 해버리니까 뭐 딱. 이게 윗선 개입 여부가 핵심 의혹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태 확산을 막으려면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서 사법기관 통제력을 확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죽어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고! 이것이 민주당의 지금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면 국회는 바로 정상화됩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그럴 수 없다면서 집착합니다. 정권 심장부를 겨냥한 수사하고 재판, 바로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겠다. 그래서 이걸 내가 쥐어야 되겠다.
내가 지어서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사위원장 무조건 갖겠다는 여당. 아니, 뭐가 무서워서 그토록 집착을 하지? 그 이유가 바로 나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